폰에 영화 넣고 싶은데. 아, 귀찮아. 아, 폰에 또 사진도 백업해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고 불편한데. 선 없이 쉽게 파일 옮기는 방법 없나? 있지.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올린 사진 찍는 팁을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을 거라 믿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PC와 스마트폰끼리 아주 쉽게 파일을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선으로 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윈도우 폴더처럼 만들어서 무선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파일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무선으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선 스마트폰과 PC가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이라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같은 무선이라도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공유기와 랜카드, 랜선을 사용하면 유선과 버금가는 속도로 PC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가비트를 지원하지 않아도 살짝 느릴 뿐 파일을 주고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공유기는 보통 5G나 2.4G라는 두 개의 와이파이를 쓸 수 있죠. 아무거나 연결해도 파일 전송은 잘 되지만 5G가 훨씬 빠르니 참고하세요. 5G? 5G? 5G구요. 플레이스토어에서 CX 탐색기를 받아주세요. 컴퓨터와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요. 실행해서 액세스 허용을 하고 네트워크 메뉴로 갑니다. PC에서 액세스를 눌러서 이미 포트 번호를 체크 해제하고 시작을 눌러줍니다. 스마트폰에서의 설정은 이게 끝입니다. 이제 폰에는 손댈 일이 없어요. 진짜 간단하죠. 컴퓨터에서 내 PC를 열어주세요. 네트워크 위치 추가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아까 폰에서 본 노란 글자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익명으로 체크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알아보기 쉽게 폰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마침 하면은 폴더가 하나 열리는데요. 바로 무선으로 연결된 여러분의 스마트폰 폴더입니다. DCIM 카메라 폴더에는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들어있고요. 다운로드 폴더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이 있습니다. 픽처 카카오톡 폴더에는 카톡에서 받은 사진들이 있고요. 비디오 폴더에는 카톡에서 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다운로드 폴더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외한 PDF 같은 다른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잘 옮겨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폰에 있는 약 2기가 크기의 파일을 무선을 이용해 컴퓨터로 옮겨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뒤에 보이는 메가bps를 8로 나누면 초당 몇 메가바이트가 전송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50메가 이상은 나오죠. 2기가 파일을 옮기는데 40초가 걸렸으니 2048메가 나누기 40해도 초당 50메가 이상이 나오죠. 무선인데 이 정도 속도로 스마트폰 속 파일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폰으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까와 똑같은 2기가짜리 파일을 컴퓨터에서 폰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와, 폰에서 컴퓨터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2기가 파일을 옮기는데 27초 정도 걸리네요. 초당 70에서 80메가는 그냥 나옵니다. 이 정도면 유선 아니라도 무선으로 옮길 만하죠. 그리고 한번 등록해놓으면 두 번째부터는 CX 탐색기에서 PC 액세스 시작만 눌러놓고 일반 폴더처럼 열고 들어가면 되니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플레이어를 열어서 스마트폰 폴더에 있는 영상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끊김없이 쾌적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폴더가 업데이트가 안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F5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업데이트가 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도 아주 빠르게 스마트폰과 PC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케이블 쓰는 걸 귀찮아해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한 번에 여러 대의 스마트폰 파일을 옮기는 것도 가능한 아주 편리한 방법이니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